오늘은 또 시초에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섹터부터 알아볼 텐데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스마트폰 네. 중 그중에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반도체, 스마트폰 기기, IT 기기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 좋지 않았지만 네.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은 그중에서도 상당히 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14 출시가 이번 9월 7일 현지 시각으로 있었었죠. 이제 해당 출시가 있었고 사실 출시 이전에 기대감으로 상당히 올랐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출시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히 하반기에 들어서 아이폰 14 수요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일 애플도 3% 가까이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이폰 14 수요에 대한 굳건한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었다라는 지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14의 특징적인 부분 이제 미니 시리즈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미니 시리즈가 없어지게 되고 플러스 모델로 대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크기는 이원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가격 동결 이슈입니다. 사실 원재료 가격들, 재료비 부품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갔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아이폰 14 수요도 상당히 이제 가격 같은 부분도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들 다 동결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결되었지만 스펙 차이에서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부분이었다. 이제 프로 시리즈가 상당히 좀 차별화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A16 이제 프로 시리즈만 A16 칩셋을 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 반면에 이제 화면고 이제 화소 같은 경우에서 4,800만 화소를 이제 넘는 프로 시리즈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동결되었지만 이제 하이엔드 제품인 프로 시리즈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이 아이폰 14 수요가 이제 출시일 기대감을 넘어서서 하반기로 들어서 관심을 가질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품은 좋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좋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도 3%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아이폰 수혜주들 참 많습니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리님께서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 종목이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LG 이노텍의 경우 아이폰 관련 부품주이지만은 주가는 사실 연말에 올랐던 것 이후에는 한 거의 8개월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이폰 14 수요가 상당히 굳건하고 초도 물량 또한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과 이제 혼합현실, 자율주행 관련 신사업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산업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시면 LG이노텍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예상 실적 또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말씀드렸던 아이폰 14 초도 물량이 전 아이폰 13보다 1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말씀드렸던 프로 시리즈가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아이폰 판매 비중의 50%를 넘어서는 약 58% 정도 이제 절반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경우 하이엔드 제품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이폰에 납품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후면 카메라만 납품을 하였던 LG 이노텍이 이제는 전면 카메라에도 공급을 아이폰 14에 들어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약 1조 원 가까이 또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쪽도 지금 상당히 7년 만에 내년에 들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글로벌 30여 개 업체들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은 LG 이노텍의 전장 산업을 기대해 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메타에서 진행될 가상현실 관련 컨퍼런스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LG 이노텍이 향후 애플이 올해 말, 이제 내년 초에 들어서 MR 기기를 이제 내세우게 된다 그러면 LG 이노텍도 상당히 기대감을 얻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긍정적인 이슈가 참 많은 LG 이노텍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가격 전략 목표가는 40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사실 3분기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깔끔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베스 투자증권 이현석 대리와 함께 시초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